그래요. 자, 인사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르게 아니라 지난 금요일이 블랙 프라이데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놓치지 말자 하고 스노우볼과 제가 서로 각자 원하는 거를 사기로 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처음에 아이패드로 시작해서 점점 애플 제품에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뭐를 샀냐면요, 짜잔, 바로 애플워치 되겠습니다. 애플워치를 산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아침에 알람을 진짜 못 들어요. 알람이 진짜 시끄럽게 울리는데 알람이 한 3번 울리면 저는 한 2번째 아니면 3번째에 듣거든요. 근데 스노우볼은 알람이 울리면은, 스노우볼은 되게 예민해서 알람 소리를 바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알람이라서 제가 일어나려고,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일어나려고 설정해놓은 알람인데 스노우볼만 항상 깨우고 오히려 스노우볼이 저를 흔들어서 알람 울린다고 일어나라고 맨날 이러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저도 정말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스노우볼도 알람 좀 어떻게 해줄 수 없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어떡할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생각난 방법이, 애플워치를 차고 있으면 알람이 손목에 진동으로 오니까 아침에 스노우볼을 깨우지 않고서도 저만 느끼고 일어날 수 있는 알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가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됐죠, 애플워치를 사기 위한. 그래서 애플워치를 제가 잘 찾아보니까 애플워치 시리즈 3가 지금 되게 괜찮은 가격에 나와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애플 제품을 가장 그 최근에 나온 제품을 굳이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애플 제품은 워낙 버전이 달라도, 그 이전에 나온 제품이라도 모든 버전이 연동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최근 거를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가격 면도 생각을 해보면 진짜 너무 비싸잖아요, 애플 신제품은. 그래서 핸드폰도 아이폰 A 플러스를 산 거고, 애플워치도 애플워치 시리즈 3 실버 화이트 버전을 189불에 구매를 했어요. 물론 택스까지 포함하면 203불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1만원 정도에 산 거죠. 언박싱하고 그리고 좀 사용을 해본 다음에 하고 나서의 후기는 또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같이 해보시죠. 네, 그럼 애플워치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역시 애플이군요. 정말 깔끔하고 간지간합니다. 우와, 되게 기네요. 오, 본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대박. 이렇게 설명서 같은 게 되게 기네. 워치 이렇게 설명서 간단하게 나와있고, 오, 충전기랑 밴드가 있구나. 이건 스페어 밴드인가요? 스페어 밴드가 있구나. 우와,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오, 대박. 오, 오, 묵직합니다. 이 뒤에 요 인덕션 센서, 요게 심박수랑 뭐 그런 거를 측정을 해준다고 하죠. 이거 한번 돌려볼까요? 오, 되게 부드럽게 돌아가네요. 누르면 약간 버튼 느낌 나면서 눌러지고, 이것도 버튼이고, 충전은 무선 충전으로만 되는 것 같네요. 일단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있는 거지? 설명서 좀 봐야겠다. 요 큰 버튼, 요 버튼이 전원 버튼이네요. 오, 대박. 네, 여러분, 제가 애플워치를 사서 사용한 지가 지금 한 달 넘게 좀 지났어요. 한 달 동안 매일매일 거의 빠지지 않고 사용을 했거든요. 제가 사용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정말 좋았는지, 그리고 또 단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애플워치를 사용하면서 가장 정말 최고 좋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알람 기능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애플워치 앱 중에서 제가 지금 오토슬립이라는 앱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앱이 제가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새벽 6시에 일어나겠다 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얘가 한 30분 전부터 제가 깨지는 않지만 그 깊은 잠에서 렘 수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톡톡
하고 손목을 쳐요, 진동으로. 그럼 제가 잠에서 깨진 않지만 얕은 잠으로 바뀌는 거죠. 깊은 잠을 자다가 얕은 잠을 자게 돼요. 근데 얕은 잠을 자다가 알람을 듣고 일어나면 깊게 자다가 알람 때문에 일어났을 때보다 느끼는 피로감이나 졸음이나 이런 게 훨씬 덜 하거든요. 그 기분이 정말 저는 너무 유용했어요. 알람 듣고 일어났을 때 느껴지는 그 피곤함이 되게 훨씬 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알람 기능 중에서 제가 아무래도 스노우볼이랑 같이 자다 보니까 알람을 막 시끄러운 거를 하면은 제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이랑 스노우볼이 일어나고 싶은 시간이랑 다를 수 있는데, 시끄러운 알람을 울리면 당연히 스노우볼도 깨게 되잖아요. 그 시간에. 그러면 또 수면의 질 낮아지고 피곤해지니까 저는 제가 혼자서 저 혼자만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알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솔직히 애플워치를 산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건데, 역시나 애플워치가 진동으로 깨워주는 그 기능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막 시끄러운 음악의 알람보다는 진짜 훨씬 나아서 그것도 되게 좋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제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심박수 측정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박수 측정도 좋죠. 왜냐면은 제 평균 뭐 그 혈압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저도 처음에 이거를 재보고 되게 놀랐던 게 제 혈압이 평균이 한 60 정도더라고요. 그 부분도 되게 신기했고, 그래서 심박수를 재보고 알게 된 부분들이 있고, 또 좋은 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계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핸드폰 이렇게 일일이 딸깍딸깍 열어가지고 화면 열어서 확인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시계를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핸드폰으로 시간을 보면 핸드폰도 자연스럽게 쓰게 되고 딴짓하게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워치로 보면은 그런 좀 딴짓하는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핸드폰 의존도나 핸드폰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이런 거를 조금 잡아준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잘 쓰는 기능이 뭐냐면 애플워치 앱 중에서 노트 앱이 하나가 있는, 노트북이라는 앱이 있는데, 이 앱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빨리 메모를 하고 싶은 게 하나 생긴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집안일을 막 하다가 어떤 물건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쇼핑 리스트에다가 그 노트에 적어놓고 싶은데, 쇼핑 리스트로. 근데 핸드폰이 막 주변에, 제 주변에 없으면 또 핸드폰 찾으러 가서 핸드폰에다가 굳이 그걸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어치가 있으면은 이제 핸드폰 없이도 간단한 메모가 가능해서 그런 식으로 메모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은 운동 같은 거 하면은, 특히 러닝 같은 거 할 때 애플워치 끼고 이제 러닝하거나 하면은 운동 기록이 아무래도 핸드폰으로 기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기록이 정확하죠. 그래서 뭐 운동하면서 심박수, 그리고 정확한 뭐 이동 거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상세하게 기록이 돼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애플워치로 전화하는 것도 되게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은 전화가 왔는데 핸드폰이 몇 미터 떨어진 데 있다, 근데 스피커폰으로 통화해도 상관없는 상황에서는 애플워치에서 그냥 전화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전화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했어요. 그 부분도 되게 좋았고, 또 더 얘기하자면 이 애플워치는 이 밴드, 워치 밴드를 원하는 게 있으면 바꿀 수 있는 선택지가 되게 많다는 거.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어반 아웃피터라는 브랜드에서 산 밴드가 있어요. 요 밴드를 샀거든요. 이거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예뻐가지고 진짜 선택지가 많아요, 애플워치 밴드.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디자인의 밴드를 고를 수 있다는 것도 상당한 장점으로 저한테는 다가오고요. 그럼 이제 단점. 네, 여기서 잠깐 단점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깜빡하고 촬영하지 못했던 애플워치의 정말 초대박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아이폰 찾기 기능이에요. 애플워치에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요 핸드폰 모양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아이폰에서 소리가 납니다. 집에서도 핸드폰 어디 갔는지 몰라가지고 막 찾고 그러잖아요. 그때 애플워치로 요것만 딱 눌러주면 엄청 쉽게 핸드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그러니까 아이폰의 의존도가 되게 높다는 점. 그게 조금 아쉬워요. 일단 저는 셀룰러 버전이 아니라 그냥 GPS 그냥 일반 버전이에요. 셀룰러 버전을 쓰려면 애플워치 전용 요금제를 따로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싫어서 그냥 일반 버전을 쓰는데, 아무래도 애플워치 자체에서 그 셀룰러 기능이 없다 보니까 아이폰의 의존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핸드폰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은 애플워치로 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떨어지죠. 일단 통화도 안 되고 그 정도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쉬운 거는 물론 워치는 이렇게 문자를 입력하기 위한 거는 아니죠. 근데 아무래도 키보드 같은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좀 문자 입력할 때 살짝 아쉬운 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글씨, 손은 손글씨 쓰듯이 이렇게 써가지고 그거를 글자로 인식해서 입력되는 그런 방식으로 문자를 입력할 때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애플워치로는 그런 게 잘 안 돼서 그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이게 제가 방법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화번호부를 열 수 있는데 전화번호부에서 그 사람 번호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전화 거는 건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번호가 뭔지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저는 순간 딱 왜 그러지? 되게 불편하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거기 있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 말고는 거의 진짜 불편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다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애플워치 사기를 되게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네, 되게 생산적인 사람이 된 기분? 그런 기분이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고, 시계 페이스 같은 경우도 진짜 디자인도 너무 많고 진짜 디자인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여러모로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진짜 저는 정말 강추드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다른 버전은 안 써봤지만 많은 다른 분들의 리뷰나 이런 걸 읽어보면서 거의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시리즈별로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아이폰이나 모든 애플 제품이 그렇듯이 어떤 시리즈의 제품이라도 소프트웨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연동이 되고 업데이트도 되고 하기 때문에 시리즈에 따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저도 애플워치 시리즈 3 되게 싸게 산 거 되게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액세서리를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은, 일단 밴드 같은 경우는 그냥 원하시는 거 갈아 끼면 되는데 그 애플워치 화면을 프로텍트를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시계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이렇게 부딪힐 경우가 많아요, 손을 쓰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면에 기스가 나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은데, 제가 지금 이렇게 검정색 실리콘 케이스를 끼우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보이시죠? 원래 실버에다가 이렇게 블랙 화면이 있는 이런 디자인인데 이 검정색 실리콘 케이스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습니다. 되게 싸게 샀어요. 그래서 이거 사가지고 끼우고 있는데 너무 만족해요. 정말 기스도 안 나고 색깔도 예쁘고요. 되게 편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결론은 적극 추천이고요.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그 외 다른 뭐 애플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네, 스마트 시계를 찾으시는 분들은 애플워치 정말 정말 강추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리따의 애플워치 리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